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일주기입니다. 1년 전 TV 화면 속 커다란 세월호가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주도 수학여행에 들떴을 꿈 많은 아이들과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은 채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아이들과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발생 7시간 동안 회의 한번 열지 않았고 해경은 세월호 침몰 전 사고 해역에 도착했지만 선체 진입 구조는 하지 않고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종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국가 개조를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이전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합니다. 유족들이 삭발을 하고 도보 행진을 해도 실종자 가족들이 울부짖어도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돈을 흔들며 유족들을 능욕했습니다. 최로욕을 쏘며 유족들을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희생자 어머님의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 해외로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 일주기,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과 승객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제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팟짱에도 주요 인터뷰와 상황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팟짱은 우선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발언과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정리해드리고요.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 세월호 참사 일주기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팽목항에 나가 있는 소중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은 팽목항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의 고정 코너 이정수 이선필의 대중문화 읽기에선 여성 비하 발언으로 촉발된 팟캐스트 옹꾸라 논란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16일 목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일주기 관련 현안 점검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했던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권 핵심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도 관심이 모아진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박 대통령의 발언과 여야 정치권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 어느 정도 예상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뭐 박 대통령은 오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 합니다. 네. 네, 9박 12일 일정인데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상당히 긴 시간 국내를 비우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이 특별하게 밝힐 수 있는 일정이 없었는데 어제 이 현안점검회의가 새롭게 잡히면서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발언한 것이죠. 아, 이 일정이 원래는 없었나요? 그 15일 일정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뭐 14일 날 이제 뭐 한 오후 5시경 이때 이제 기자들에게 공지가 되는데 네. 그때 공지될 때는 일정이 없다라고 공지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현안 점검 회의가 그 다음 날인 그러니까 네. 15일 어제죠. 어제 오전에 민경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외 순방 떠나기 전에 좀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잡힌 회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뭐 세월호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되고 네. 또 이제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적절한 장소 자리를 잡았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 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던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강조한 셈이죠? 네, 구체적으로는 저는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들도 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 라는 뭐 앞서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다시 표현한 거죠. 네, 아무튼 이게 첫 공식 석상, 공식 회의에서 육성으로 얘기를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더 큰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려요. 이 과거라는 게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일도 다 들춰내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겠지만 그 도의적으로 같이 끌고 넘어가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새누리당도 지금 참여정부 당시에 성완종 전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여기에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른바 물귀신 작전을 대정부직 기간 내내 펼쳤죠.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박 대통령도 이런 점에 좀 염두를 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새정치연합은 당시 그 특별 사면은 자민련, 즉, 김종필 전 총재의 요청이나, 네. 그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즉, 당시 당선자 측의 요청 때문이다. 뭐 이렇게 네.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지난번 2007년도에 된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러니까 당선된 다음 이후에 성완종 전 회장이 풀려나면서 대통령 인수위직에까지 갔는데 그 인수위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좀 풀어줘라 뭐 이런 식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설명인데요. 네. 이 성전 회장은 그러나 이제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네. 그 자기가 인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뭐 나는 MB 매니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 그 인수위원들 발표한 기사들을 보면은 네. 성전 회장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진실 공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당장 뭐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네.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이 성전 회장은 자기들 요청에 의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취재나 뭐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얘기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 얘기가 좀 다른데 네네. 좀 저희가 좀 진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보면 박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완구 총리 이런 분들이 연루돼 있는 상황인데도 어제 발언에서는 사과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 회장은 생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성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고요. 이 돈은 당시 뭐 당연히 그 뜨겁던 경선을 펼치던 박 후보를 박 대통령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네.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전 실장에게 주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그렇죠. 최종 그 자금의 도착지는 박 대통령이었다. 당시 경선을 치르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의 도착지를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성전 회장도 그런 뜻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도 네. 그 인터뷰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대선에 썼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012년 대선 그 박 대통령을 위한 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이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네. 뭐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뭐 이런 실명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뭐 이 정도 언급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이 어제 그랬지만 철저히 제3자적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비평하는 정도. 그러게요. 이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역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자신의 최측근들이 빠짐없이 연루됐는데 네.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번 발언도 그렇고 계속 이어져 온 대국민 대상 발언이나 이거 현안 관련 발언을 보면 혼자 뭐 따로 계신 분 같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만의 어떤 공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위치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말 그대로 먼산 불구경하듯이 저 멀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도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발언만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유체이탈 화법이란 이 수식어 이 설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2013년 재보선 당시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이 총리가 자신은 비타 500박스 그 돈을 보지도 못했고 독대한 적도 없다. 성전 회장과 독대한 적도 없다고 어제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총리와 성전 회장이 독대했다는 사실을 이 총리의 전 운전기사가 증언했죠. 이 총리가 또 거짓말을 한 셈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총리는 앞서 뭐 후보 등록 첫날이라 기자들이 많이 왔고 네. 그 성전 회장과 독대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성전 회장 측 인사가 아니라 이 총리 측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총리의 전 운전기사가 그 당시 뭐 이 총리가 현역 국회의원이면 주변 참모들을 물리고 독대를 꼭 했고 네. 당시 선거사무소에 온 기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즉 이제 이 총리의 해명이 점점 특등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쪽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운전기사가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총리 쪽에서 내부 고발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더 성전 회장 쪽 그 인사의 발언이 독대를 했고 비타 500박스를 놓고 왔다는 그 발언이 좀 더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반응 한번 정리해보죠. 뭐 야당은 줄곧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었죠. 네. 게다가 뭐 문재인 대표는 오늘 이 총리가 버티면 해임 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목할 곳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도 이 총리를 정리하는 분이거든요. 네.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아침 당 회의에서 사실 여부는 검찰에서 밝히면 되고 네.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부담을 줘야 된다면서 그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총리직 사퇴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도 네.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그 지금 현재 공직의 최장점에 있는 분이 공직사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뭐 공직을 움직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권에서 또 총공세에 나서면서 이제 이 총리가 사실상 모든 동력을 잃은 식물 총리가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총리가 안산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는데 세월호 참사 일주기니까요. 방문했는데 거기서 유족들의 항의로 합동분향소 분향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발길을 돌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완구 총리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성완종 전 회장과 한 인터뷰 녹취 전체를 공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나요? 네, 뭐 경향신문이 총 48분 14초 네. 200자 원고지 84장 분량의 녹취록 전체분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 성완종 리스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좀 더 드러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전체분에서 유종봉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금품 수정이 아직 안 드러났었죠. 그런데 녹취본 전체에서도 이들에 대한 언급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성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가 그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충촌 포럼에서 반기문 대망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온 것이다. 즉 이제 뭐 그 네. 반기문 대망론에 정권 차원에서 견제하고 들어온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주목받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반기문 대망론을 현 정권이 견제하는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 이런 데 대한 고삐를 조여왔다. 이런 주장인데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보니까 이완구 총리가 지금 대정부 질문 을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 전 회장과 독대한 적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 가 있는 동안 국정 수행을 잘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을 나눴듯이 식물 총리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국정 수행을 잘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후에 남미 4개국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이 기자는 동행 취재 안 가나요? 네, 저는 못 갑니다. 뭐 왜요? 순방 취재 비용이 네네. 1인당 천만 원이 넘어서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때 국정을 책임져야 할 이완구 총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식물 총리가 됐고요. 그다음 서열이죠. 최경환 부총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 국내에 없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데 이러고 보니까 박근혜 정부 1, 2, 3 1순위, 2순위, 3순위가 모두 자리 없는 상황이 됐네요. 참 이거 사상 초유 아닌가요? 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황우여 부총리가 약간 좀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황우여 총리는 어디 또 가나요? 아, 사회부총리로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죠. 아. 네, 이제 부총리가 두 명이니까. 네, 그래도 1, 2, 3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네. 우리가 볼 때 1, 2, 3은 네. 꼽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최경환 부총리야 뭐 20일 귀국합니다. 뭐 그래서 그 완전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국무총리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더불어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서 가장 구체적인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결국 뭐 검찰 수사 선상에도 가장 빠르게 초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총리라는 상징성 때문에 여권 내부로부터도 버림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 총리가 사실 뭐 어떤 운신의 폭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서 네. 당연히 총리가 지금 국정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총리가 직을 던진다면
정말 완벽한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리의 기존 입장이 만약 변한다면, 네. 버티기가 끝난다면 이거는 대통령 귀국 이후에나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부재하는 상황이니까 이영구 총리가 그래서 쉽게 총리직을 던질 수 없다 이런 분석이신데, 그런데 이제 총리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검찰에서도 나름 뭐 판단할 텐데, 네. 이게 사실 현직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건 토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를 열었을 때도 이 총리부터 수사를 해달라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검찰도 이 위험 부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의 논리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사실 이 요청을 거부했죠. 네. 그럼 결국 이런 상황 봤을 때는 검찰도 대통령 귀국 이후에나 뭐 이 총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대해서 이제 진퇴 문제라든가 네. 뭐 업무 정지라든가 뭐 대통령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 이후가 돼야 뭐 이 총리의 거취 문제나 검찰 소환 문제 이런 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참 세월호 참사 일주기인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배를 버린 선장이나 이런 시국에 해외에 나가는 대통령이나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도찐 개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